안녕하세요. 부득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11월 22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맛있으면 0칼로리는 화성시 장지동에서 왕갈비 수타 짬뽕과 해물 수타 간짜장으로 유명한 아직도 수타면을 뽑는 코리안 손짜장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한원 골프장과 용인 한화 리조트 근처에 있는 동탄 중식당인데요. 화성 지역에서는 명성이 높아서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으로 특히 가격까지 착해서 가족 모임에 적격인 곳입니다. 이 집의 자랑은 짬뽕에 소 쌍갈비가 들어가 있는 왕갈비 짬뽕입니다. 짬뽕의 감칠맛과 갈비의 고소함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한 끼 식사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영양 짬뽕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왕갈비 짬뽕은 보기에는 다른 짬뽕들과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러나 짬뽕 안에 커다란 쌍갈비가 들어가 있어서 비주얼도 좋습니다. 특히 요즘 스타로 면을 빼는 곳이 흔치 않은데요. 이 집은 스타로 면을 뽑는 게 특징입니다. 스타로 만들어진 면발은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주인장은 중식당을 하기 전에 갈비집에서 10년 동안 일한 경험을 살려서 짬뽕에 갈비를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장의 일과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손이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찍 시작을 해야 된다는데요. 갈비는 손질을 한 다음에 1시간 동안 푹 삶으면은 살과 뼈가 분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삶아준다고 합니다. 1차로 삶은 갈비에 기름기를 제거한 후에 일정한 크기로 잘라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분간 다시 푹 끓여주는데요. 이때 갈비와 짬뽕 맛이 하나가 되도록 짬뽕 소스를 넣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면발은 수타로 뽑는데요. 수타면은 짬뽕뿐만 아니라 짜장면에도 나가는데요. 특히 해물 간짜장은 쫄깃한 면발에 진한 짜장 소스가 더해져서 풍미가 깊다고 하는데요. 고소한 짜장의 맛은 주인장이 개발했다고 하는 파세고 기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파세고는 대파, 새우, 고추의 첫자를 따서 만든 주인장의 기름인데요. 기름에 대파를 넣고 새우를 넣고 고소하게 한 다음에 칼칼한 맛을 위해서 고추를 넣고 만든 기름이 바로 파세고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파세고 기름을 만들고 여기에 춘장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구마가 들어가는 게 특이한데요. 한번 튀긴 고구마는 식감을 위해서 으깬 상태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장의 고소한 맛을 내는데요. 주인장의 짜장의 고소한 맛을 위한 다양한 시도 끝에 고구마를 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탕수육에 양념을 바른 양념 탕수육도 인기가 많습니다. 화성 동탄에서 왕갈비 수타 짬뽕과 해물 수타 간짜장으로 유명한 아직도 수타면을 뽑는 코리안 손짜장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